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하고 추천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0.8%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1316원으로 상승을 또 하면서 또 원화 약세 기조가 좀 나타났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힘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전일 2470포인트를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오늘 나타내지 못하고 대형주들이 조금 조정 양상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것은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죠. 유가는 이제 7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사우디하고 이제 러시아가 상당한 감산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110만 달러 배럴, 110만 배럴 얘기를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하루 생산되는 양의 3.7%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감산을 해버리면 당연히 절대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기간에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당분간에 저는 유가가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이 4,807억 원 매수, 외국인이 1,601억 원 매도, 자, 기관이 3,413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019억 원 매수, 외국인이 91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896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도 한번 잡아봤는데, 특징을 보면, 자, 다들 물가 걱정이었다, 미국 증시는. 하지만 이제 미국장이 모처럼 웃는 모습이 나타났고, 왜 그랬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 IRA,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뭐 조정이 좀 나왔지만 뭐 걱정 없다 했죠. 주도주는 한 번만에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재 원료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조정세를 좀 보였는데, 반도체 실적 쇼크 얘기가 나왔어요, 주말 동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 몰랐니? 한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걸 좀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방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까지 MTN이란 방송국에서 항상 그 매일 오후 1시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이상로의 텐텐백을하고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제 매일 오후 1시는 이상로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또 시청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들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들 물가 걱정,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장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유를 붙였던 것이, 물가 둔화 가능성,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이 얘기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다들 물가를 걱정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아, 이제 물가가 걱정할 필요 없나? 아, 물가 조금 낮아졌네? 괜찮아지고 있네? 이런 마음을 다들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이나 또는 다우 증시가 오르는 모습이 주말 동안 나타났었고, 그 나스닥은 분기로 따졌을 때 상당한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을 축소하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더 유동성을 동결 또는 확대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적인 시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의 악재, 유일한 악재로 볼수 있는 것이 4월 12일 이제 CPI 발표를 하겠죠. 이때 물가 상승률 지금까지 얘기 안 했지만 그만큼 다들 물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오늘 확인을 했기 때문에 4월 12일 CPI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 추가적인 파산 이야기, 그두 가지 좀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IRA 발표가 있었어요. 주말에 이제 발표가 나왔고,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우려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공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바꿔야 되는 건가? 아니, 미국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에 대한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함께 세세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 그리고 광물 요건으로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 광물, 그리고 부품,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양극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 과정을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한다. 소재, 광물, 과정,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 부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결정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보다 좋게 발표가 되는 상황이었고, 자, 지금 여기 이제 부품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얘기할 때 4대 요소로를 항상 얘기했죠. 자, 양극판, 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자, 요렇게는 미국 역내에서 최소 50% 이상을 완성품을 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대신에 이제 소재나 또는 광물 중간 소재, 뭐 양극재, 도전재, 활물질, 뭐 거기에 따른 포함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미국 또는 미국과 연계된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을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게는 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다 너희 나라에서 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완성품을 만드는 것만 우리나라에서 해,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부적인 안건을 하나씩 보시면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 조립 비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한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럼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요게 네 가지만 이제 4대 부품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은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다. 자,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죠. 우리가 소재 원료 미국 역내 FTA 국가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분마다 보던 그림입니다. 그죠? 우리가 광물, 원료, 중간 소재, 최종 소재. 제가 이걸로 이 2차전지를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인데요. 여기까지 최종 소재에 대한 부분까지 오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나라에서 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원료나 중간 소재나 최종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또 광물 관련된 기업들과 원료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뭐랄까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소재나 원료에서 뭐 소자만 들어가더라도 또는 원자만 들어가더라도 오늘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관련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황산 코발트를 또 생산을 하는 또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회사죠. 바로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이구산업이었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구산업은 바로 이제 구리
구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구리 관련된 기업 2구산업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앞서서 이제 5월달과 2021년도 5월달 그리고 2022년도 2월달에도 구리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에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한가까지 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노텍, 세노텍이 이제 소형주, 약간은 좀 기업이 좀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인데, 마찬가지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MLCC의 주 원료가 되는 바로 이제 세라믹 비드를 국산화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세노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노텍이 또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코커스 관련돼서 이제 태경 BK가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양상이 벌어지는 모습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던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였죠. 조일 알루미늄이나 또는 삼알루미늄, 자,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열리를 이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제 관련주들도 좋았죠. 나노신 소재, 요것도 이제 도전제, 도전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부품보다는 이제 원료 또는 소재로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은 이제 뭐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봤던 이런 중간 소재라든지 또는 원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 번 더 받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이녹스 같은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또 써내면서 자회사가 또 전기차 소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슈로 오늘 신고가를 또 돌파해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이런 원료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서 언제 빠지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꼭지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꼭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시장이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라는 것을 모를 때 시장은 그때 꼭지를 치고 내려오게 되죠. 지금도 그렇다 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때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던 적은 사실상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냐면, 자, 잠시만요. 이게 크기가 왜 이렇게 안 맞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 고가 권역에 돌입하고 나면, 여기서 고가 놀이가 이루어지죠. 이런 왔다 갔다 움직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서서히 종목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상승 과정 자체가 고가 구간에서 최소 6개월 내지 2년까지도 고가 패턴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흔히들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삼중천정 형태로. 근데 그런 삼중천정 형태가 주봉 또는 월봉상에 나타났을 때 기간이 약 2년에 3년 정도 돼요. 그 정도로 긴 흐름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더욱더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양극재가 뭐 1500% 2000%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리부터 장기 투자하라 그 말씀은 드리기 힘들지만, 대신에 항상 말씀드린 거 이제 트레이딩이라도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은 재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저희가 3월달에도 뭐 태경 BK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도 강한 움직임을 저가 권역부터 올라와서 벌써 70% 이상이 또 넘어왔죠. 그래서 비츠로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바닥 권역부터 상한가에 준하는 강한 급등세를 또 보였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뭐 삼양화학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지난주 덕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금방금방 또 넘어가죠. 이렇게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2차전지 관련 주들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봐요. 이제 점점 그런 종목군들이 없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아직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세는 붙을 수 있다. 뭐 오늘 우리가 유류산업도 깜짝도 상한가를 가주면서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 행보기간을 보면 행보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달에 이것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오늘 상한가까지 가버리면 또 지금 30% 이상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장 자체는 계속 변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지금 올랐다고 해서 아 무작정 전문가들이 빠진다니까 아 빠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크게 흔들렸던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위기설이었어요. 실적 쇼크 얘기가 주말에 계속적으로 돌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좀 조정 양상을 좀 보이거나 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다른 여타의 반도체주들이 일부 차익매물도 나오는 양상들이었는데, 반도체 4조 적자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대응 방안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DDR4, DDR5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격을 봤지만 아직도 반도체 업황은 바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나오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였죠. 낙폭과들로 인한 저가 매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끝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는 거였고, 기술주 전반적인 반등 과정 중에 수급 유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까지 반등이 나타났고 당분간 상승 기조가 나왔던 거지, 우리가 실적이 좋아서 반등이 나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실적적인 쇼크로 인해 가지고 조정세가 크게 나타났다?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건전한 조정 양상을 띄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SK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자, 단기간에 지금 오르면서 지금 지수도 2470포인트를 돌파해냈고 삼성전자도 63,800원대까지 단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저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자,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0.2%가 하락을 했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 -4%가 빠졌습니다. 자, 오른 만큼 빠졌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여전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 ASML도 0.6%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결국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자체는 바닥권역을 지나가고 있다, 바닥권역이 이 근처일 거야 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SK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자, SK이닉스가 앞서서 지금 3월 16일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에 대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바닥을 다져주고 난 다음에 드러냈고, 금요일장과 오늘장에서 지금 기간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전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중 일부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실적 쇼크로 인해 가지고 큰 폭의 하락세를 겪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오바스럽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걱정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업황상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낙폭과대라는 이유, 그리고 유동성 축소가 끝났을 거라는 투자 심리가 회복됐던 이유, 기술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 과정, 바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것이, 그에 따른 부분 자체는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 바로 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봤었는데, 앞서 이제 이 과정들, 소재 원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재평가가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약한 것이 바로 이 광물 원료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리튬 광산 이런 게 없죠. 그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그룹이 크게 급등을 했던 것도 바로 이 리튬 광산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리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전구체에 리튬을 갖다 붙이면 양극재가 되는 거니까. 리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니켈도 요즘 중요하고, 흑연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소재 관련된 부분, 구리도 중요하고, 코발트도 중요하고, 알루미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재 원료 분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원료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의존도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리사이클링이 이제 부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리사이클링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쓰는 이런 폐배터리를 이제 폐배터리 분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이제 자원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중간 원료화를 진행을 하고, 이 공장을 통해 가지고 니켈은 니켈대로, 코발트는 코발트대로, 리튬은 리튬대로, 망간은 망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해서 이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원료를 다시 한번더 배터리 형태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일부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리사이클링 기업들은 두 분류로 또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소재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다른 분야로, 바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 분야로 넘어가든지, 또는 이제 기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모화학이나 지금 성일화이텍, 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잘 갔다는 얘기는, 결국 소재를 추출을 해가지고 다시 소재로 활용하는 회사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이제 우리가 코스모화학이나 고려아연이나 뭐 성일화이텍,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세비캠 이런 것들은 영풍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큰 기업들이죠. 한화기술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작은 기업들을 보면 이제 웰크론, 한텍이나 온준도 큽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더 개별적인 움직임이라 좀볼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OCI, 뭐 두산에너빌리티,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에이프로, MPC,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있죠. 뭐 밑에 이런 기업들은 안 중요하고 위에 거는 중요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리튬이나 또는 니켈이나 이런 소재 관련된 부분이 좀더 부각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 폐배터리를 또다시 소재화시켜서 그것을 2차전지로 다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재 추출에 대한 부분을 좀더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우리가 폐배터리 안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설비 안에서도 리튬이 가장 중요하겠죠. 리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니켈에 대한 부분, 우리가 뭐 코발트나 망간, 알루미늄 그런 부분으로 또 형태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니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이니켈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켈에 대한 부분이 뭐5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극재는 리튬이 기반입니다. 리튬이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30% 내에서 니켈이라는 것은 니켈에 대한 함유량이 더 많다는 거고, 또는 뭐 일반적인
NCA, 뭐 NCMA 이런 것들은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결정되는 거지.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해서 니켈이 80%, 리튬이 1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리튬이 기본적으로 70%씩 깔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극재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명칭들이 달라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 보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 웰크론 한텍을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또 웰크론 한텍 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추천주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신고가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상로에 텐텐베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오후 1시 또 방송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